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 몸이 안 좋아요. 생리통 때문에 그날 이제 이틀 차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리 둘째 날이 진짜 아파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는데 전 둘째 날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오늘 별거 할 게 없고 컨테이 나갔고요. 점토가 안 덥고 굳은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은 공기에 접촉을 안 한 거고 이렇게 딱딱한 부분은 썼던 공기 접촉에서 아마 썼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된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 아마 부드럽게 만져주면 딱딱한 부분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클레이로 뭘 만드냐? 그 늘어나는 거 봐. 되게 찰떡같이 막 찹쌀떡처럼 늘어나. 이렇게 그쵸? 울타리 만들어도 되겠어? 오늘은 뭘 만들 거냐? 점토로 케이크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만들어보려고. 직공적인 거 아니고 원래 만들어보려 했어. 일단 굳지 않은 클레이로 동글게 동글게 말아서 케이크 형태를 만들어줄 겁니다. 몸이 아파서 퀄리티 높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요새 몸 아픈 모습만 자꾸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영상은 또 하게 만들긴 만들어야지. 일단 동글게 이렇게 모양을 잡았고 케이크 시트를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남은 점토들이 있어요. 검정도 있고 노란, 파란 것도 많은데 파란 거 거의 8개네. 점토도 좀 많이 안 돼. 시크릿이 이걸로 몸통을 만들어줄게요. 케이크 몸통. 근데 너무 작은데? 양이 많이 없어. 최대한 늘릴까요? 조물조물해서 동글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원기둥처럼 모양을 너무 동그랗게 만들어줄게요. 케이크 시트가 더 큰데? 시트보다 솔직히 위에 올라가는 게 더 큰데? 케이크 만들고 싶은데 반죽이 너무 작아. 두툼해야 되는데 양이 많이 없나? 없어가지고 흰색이랑 섞을까요? 흰색도 있는 섞으면 색깔이 너무 흰색이네. 마블링 케이크가 돼버리겠는데. 양이 많이 없어서 굳은 부분 두 개 합쳐야 될 것 같아. 동글게 팬케이크처럼 좀 색깔 여러 개를 잡아. 안에 설실 때문에 빨갛게 물들었네요. 흰색 클레이트 뭐 섞이면 이렇게 섞임, 뽑으면 뽑힘, 안 뽑힐 때도 있음 조심. 뭐가 섞인 거야 대체? 빨간색 뭐 묻었어. 아 배 아파. 약 먹어도 배가 아프냐. 저 이거 만들고 또 약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 게 아니고 약을 또 먹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개 겹쳐주고 얘도 위에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 바닥은 이렇게 해야 되나? 차라리 이렇게는 흰색으로 만들까? 그게 낫겠다. 차라리 앞뒤가 다른 케이크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줘요. 케이크 색깔이 꼭 하나란 법은 없잖아요. 무지개 케이크도 있는데 발음 주의. 무지개 발음 좀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말하는 거 막. 초코펜 같은 거 있었는데 내가 초코펜으로 글씨 썼을 텐데 그게 없어요. 시트를 완성을 했고요. 까만색으로 글자가 있는데 노란색 얘는 이제 케이크 크림처럼 만들어줄까요? 아, 빨간 크림이 예쁜데. 여기다가는 글씨를 써줄게요. 노랑으로. 노랑이 별로 안 예쁜가? 해볼까? 아, 별로 안 예쁜가? 아, 빨간색이 잘 어울린다. 에이. 글자를 만들어줍시다. 뭔지 알겠죠? 해피. 저는 요새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해피. 약간 유치해져. 글자를 넣는 순간부터 클레이가 유치해지기 시작해. 저 손톱에 이거 때가 아니고 생리하니까는 생리대를 갈아줬더니 더러워져서 닦아주면 돼요. 더러워. 해피. 이제 아 배 아파. 아씨 이거 하고 빨리 약 먹어야 돼. 내가 여기서 시시거리고 싶지 않은데
여보세요. 아, 배 너무 아프다. 진짜 생리통으로 나 죽어나가요. 살려줘. 글씨가 이상해졌어. 도톰하게 모양 잡아줘요. 여기 좀 내려줘. 됐다. 해피. 아, 모양 잡기 힘드네요. 배가 아프니까 엄마가 진짜 H를 좀 더 왼쪽으로 쓸걸. 지금 저에겐 그런 여유가 없답니다. 왜? 배가 아프기 때문이죠. 해피. 여기다 써야겠다. P. 됐다. 해피. 은박지 뭐야, 치워. 밑에부터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글자 공간이 남아요. 해피. 행복해져라. 광고 노랜데. 근데 DPPL이나 뒷광고는 없어요. 저에게 그런 걸 지원해줄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해피. 이건 글자가 좀 더 쓰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하트 모양으로 해줄게요. 내가 뭐 버스데이 해갖고 막 생일도 아니라서. 점토를 눌러다가 이빨 모양 같은데 하트가 아니고 지옥에서 온 하트인데. 아, 배 아파. 이빨 같아. 모양 잘 안 보여. 에, 이빨 같죠 진짜. 뭔가 웃긴데. 밑에는 하트가처럼 됐어. 위에만 하트처럼 잘 만들. 아, 손재주 없는데 또 모양도 잘 잡네. 생각보다 만드는 게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됐다. 밑엔 떼주자. 잘 늘어나니까 좋네요. 그 클레이가 안 굳어가지고 모양을 잡고 해피. 밑 좀 눌러줘요. 어, 됐다. 됐어요. 해피. 하트. 모양은 막 하지만 굳으면은 좀 딱딱해진다고요. 이런 점도가 특히 미까지 해줄게요. 해피미. 난 행복해. 벌스데이까지 들어가긴 글자수도 안 맞을 것 같고 배도 아프고. 아, 글씨를 쓸 수가 없어. 근데 해피밀 같잖아 이러면. 햄버거 해피미. 난 행복해. 꽃토니 갑자기 말이 없어져서 진지해졌는데. 이렇게 재미없는 노잼 영상이면 안 되는데. 근데 만들기 영상에 뭐 그런 필요가 있나? 위치를 잘 잡아주고. 이렇게. 아, 위가 너무 안 보이잖아. 애미. 애미? 아니 드리만 아니에요. 저 말실수 말하다 보니 그만. 피미. 나는 밑에를 좀 잘 내려서 행복해. 됐다. 엉망진창 케이크 레터링 글씨. 귀엽죠? 나름 귀엽다고 해주세요. 그래도 힘들게 만들었는데 밑으로 내려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케이크 시트들은 크기를 늘려주고요. 이렇게 늘려주고 늘리기 나중에 자르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케이크 흘러내리는 걸 표현을 좀 해주고 싶어. 그 시트, 그 케이크 크림 글자도 이렇게 막 옆으로 퍼져가지고. 근데 뚠뚠이 케이크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왠지 햄버거를 만들어야 되고 자르면 뭐 무지개 모양 나오는 무지개 케이크 같은 느낌? 이런 느낌 약간 아시나요? 약간 얘도 그냥 하트로 만들어주자 모양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난 좋은 천재는 아니고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야. 예쁜 모양을 잡아주려고 별짓거리 다 하는데 잘 안 나오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하트 모양 굳기 전에, 클레이가 굳기 전에 하트 모양을 잡아주고 박박 우기세요.
지옥에서 온 케이크 같은 느낌이죠?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데코를 해줘야겠죠? 데코는 뭐 어떻게 할까? 이 바나나 만들고 싶어. 이제 색깔이 엄청 노래. 이렇게 해서 컴패티처럼 이렇게. 오, 예쁜데, 생각보다 예쁜데, 근데 모양 잘 안 잡아져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아까 약간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거 안 예뻤는데, 자연스럽고. 얇아가지고. 됐다. 이렇게 그냥 붙여줍시다. 이미 모양이 망가져가지고, 안 되겠어. 근데 이거 약간 좋았잖아요. 뭉쳐진 거. 폭죽에 뿌리면 나오는 컴패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감성 설레는 예쁠 것 같아서. 이름이 컴패티 맞나? 콩패티인가? 만들어보려고. 이제 이렇게 눌려가지고, 모양 잡아서, 이렇게 해갖고, 잘라. 자르고, 쭉 밀리면 잘려요. 이 정도. 이렇게 이쁘다. 여자아이들 무드, 노래, 영화 말고, 뭐지? 야한 거 말고, 노래 해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니 말고 지렁인데 약간 신지렁이 올라가서 춤추는 느낌이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해갖고 좀 그러네. 모르겠어. 그냥 굵게 해갖고 잘라. 해적어 메꾸는도 아니고 너무 많이 뿌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동글뱅이도 많이 만들어줘. 동글뱅이 나중에 클레이는 남았을 때 다른 컨텐츠도 써볼까 했는데 이거 케이크 만들고 싶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약간 개굴쟁이 느낌 나지 않나요? 약간 하이틴 제제?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컨셉? 느낌?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그래서 틴 케이스도 약간 그런 느낌 샀었잖아요. 하이틴 어쩌고 이러면서 얘는 이제 너무 크잖아요. 큰 게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동글뱅이가 아니고 풍선이에요. 풍선. 근데 풍선 느낌이 잘 안 나는데 몰라 그냥 해. 저질러봐요. 그리고 이게 세모난 그 풍선 꼬다리죠. 꼬다리. 세모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이 그림 보면 약간 이렇게 돼있어. 항상 꼬다리 이렇게 돼있어. 됐다. 작은 동글뱅이도 만들어줘요. 작은 동글뱅이 한 손에 한 번에 두 번씩. 제가 이제 생리 중이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데. 콧노래가 나오면 약간 느낌표 느낌이 나도 예쁠 것 같은데 밑에서 이렇게 약간 그 광택 느낌 알아요 여러분? 광택 줄 때 약간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항상. 동글게 해가지고. 그런 느낌? 도톰하게 잘라서. 됐다. 그리고 느낌표처럼 밑에도 동글뱅이 해서 붙여줍시다. 이렇게 광택제재표로. 예쁘죠? 아닌가? 너무 작은가? 좀 되죠? 이만큼?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 문질러주면은 경계선이 좀 사라져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고 모양 잡기. 괜히 넣어준 거 그냥 있어도 예쁠 것 같으니까 괜찮아. 또 콤패티 느낌의 동글뱅이까지 합쳐서 약간 콩나물 대가리랑 이 남자 지읒지읒 같은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19분 방송이 아닌데? 이게 느낌 그냥 기분 탓이 느낌이 좀 딴 것 같아. 노란색이야 괜찮아. 하얀색이 아니잖아. 그렇죠? 말했을 때 뭔가 이상해지는데? 19분 방송 아닌데? 근데 이건 이 클레이는 굳어가지고 자르면 자르고 또 이렇게 해도 희한하게 그쵸? 이거는 갖고 놀아야겠다. 진짜 묻은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불 넣고서 불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기 너무 귀찮은걸? 남은 건 보관. 이 보관이면 곧 던져놓을게. 반대편에 하얀색밖에 없잖아요. 얘도 좀 꾸며주고 싶어서. 아 배에서 난 소리예요. 방구 아니에요? 생리 중이라 그래.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로. 편집 안 한 거 보면 방구 아니에요. 방구였으면 편집했을 거야. 아마도 얘는 뭐 어떻게 꾸며줄까? 케이크 크림? 크림? 이 모양 이상한데? 내가 그렇게 고퀄리티로 모양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크림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사실 하얀색은 흰색 시트로 놔두는 게 제일 예쁜데, 그쵸?
저 노랑을 하나 더 깔아줄까? 위에다가 이렇게 하트를 해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럼 하트 하얀색이 다 가려지잖아. 일단 하트 모양은 좀 재택 없이 만들어보자. 즉흥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대충 계획 없이 만들어보자. 이게 똥다리 뭐야. 됐어. 하얀, 하얀 하트, 하트와 노랑에 막 우기게 없지. 바나나는 색깔 같아. 이쁘긴 한데 약간 이렇게 겹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옆에다가 그쵸? 이렇게 약간 세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일단 얘는 이렇게 놔두자. 결국엔 흰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래서가 제일 예쁘기 때문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하트 모양이 안 나와서 잘라줄게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좀 이런 질감 놔둬야 예쁘긴 한데 이렇게 굳어가지고 좀 튀어나온 게 좀 안 예뻐 갖고요. 자연스럽게 다듬어 주려고 잘라줍시다. 됐다. 예쁘죠? 나름대로 예쁘다. 우기자. 안 예쁘다 그럼 예쁘게 보여. 예쁘다. 새네 예쁘다. 됐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급하게 클레이로 케이크 모양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케이크 모양이라고 여기는 예쁜 쓰레기. 짜잔. 그리고 이거 그냥 키링으로 만듭시다. 왜냐면 이거 어차피 만들어도 쓸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는 키링으로 만들고 달고 다녀야 예쁘거든요. 그냥 근데 이게 어떻게 구멍을 뚫을까? 가위로 뚫읍시다. 저 점토가 아직 안 굳어가지고 모양을 내기 좋아요. 지금은 안 굳어서 내야 돼. 빨리 굳은 상태로 하면 좋지 않아. 이제 군번줄 넣어주고요. 쑥 넣고 들어가겠죠? 제발 들어가. 나 귀찮게 하지마. 아이씨, 가위로 한 번 더 위로 올립시다. 집어넣어. 됐다. 여기 나왔죠? 여기 부분에 군번줄 이렇게 했어. 그럼 점토를 이겨서 키링으로 만들어줍시다. 사실 이 군번줄 어떤 걸 키링으로 만들지 몰라서 놔두고 있던 거라 이제 써먹으면 좋아요. 딱히 써먹을 키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공주님도 뒷품 블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공주님 내 스타일 아니라 굳이 군번줄에 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따로 빼놓은 거거든요. 근데 뒷품 블록보단 이게 낫다. 클레이가 더 좋다. 아 그리고 검정색 클레이를 하나도 안 썼네. 영상 마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검정 클레이 하나도 안 써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트 모양에다 만들면 되겠다. 아 됐어. 이렇게 하고 약간 늘어져서 튀어나왔죠? 보기 흉하게? 이런 거는 클레이로 덮어주면 돼. 굳기 전에 얼른 덮어요. 이렇게 그러면 덮어지거든요? 모양 되게 예쁘게 나올 수 있어. 잘 해주면 모양만 잘 잡아주면 돼.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이거 안 돼. 됐다. 이렇게 모양 잡아주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안을 집어넣어야 돼요. 모양을 좀 깊숙이 넣어야 될 것 같아. 이 상태로 넣으면 안 되고 좀 밑으로 쭉 내려서 이 상태에서 클레이를 덮읍시다. 이렇게 딱 보면 덮어지거든요. 어떻게든 이 상태에서 덮어. 그래서 모양도 잡아주고 예쁜 모양으로 좀 잡아준 다음에 다져주고 됐다. 이 모양이 별로 안 예쁘잖아. 이 밑으로 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하트 빨간색만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런가 봐요. 흰색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아쉽지만 얇게라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됐다고 생각했어. 아 힘들었어. 접착제를 붙여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고 그냥 접착제를 붙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나의 최고의 친구 접착제. 흰색 마블링까지 껴버렸잖아. 이게 안 되니까 다시 해야 돼. 물론 모양이 안 예뻐지기 시작해서 찌그러지고 있어. 막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잘 모장을 잡아주고 이 클레이가 아직 안 묻었을 때 해야 된다. 좋아.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접착제를 붙여요. 안에 붙이고 어떻게든 해볼래는데 안 되겠어. 접착제로 붙입시다. 이 클레이 부분 안 떨어지게 윗부분 잘 붙여야 돼요. 그냥 한 번에 훅 하고 떨어질 수가 있어. 굳기 전이라. 요 뒤에도 마구 뚫어줘. 접착제를 엄청 뿌려줘야 돼. 됐다. 이 상태로 붙이고
검은색 제가 클레이를 안 썼잖아요. 쓰려고 흰색을 꾸며줄까? 근데 얼마 양이 없을 거예요. 그 검은색이 생각보다 많네. 반반 컨셉으로 갈까요? 악마 천사? 이상한가 느낌?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전 흰색 시트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굳이 막 검은색을 써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써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흰색이 더 예쁘다. 글씨를 써줄까? 크림을 만들어줄까? 크림? 동글게 동글게. 사실 클레이 갖고 놀고 싶어서 했던 정성. 검정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치우. 군반도 치우고 이제 검은색 클레이 만질만질해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준다. 검은색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쓰긴 좀 아깝고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아까 만들어놓은 거다가 안 어울려 색깔이. 이게 어울릴까요? 크림 덮듯이? 얘도 그냥 이렇게 크림으로 덮어버리고 싶어. 얘 묻었어. 어떡해. 얘도 묻었어. 잘 보관할 걸. 기름가루가 되어버렸다. 아쉬운 나의 잠도 아니냐. 쓰레기통에 다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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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 둥글 둥글게 누르기 누르기 누르누르 누르기. 배 아픈 사람이 텐션 업돼서 재밌어갖고 이런 것도 은근 재밌거든요. 난 재밌다 생각해. 예. 배 아파.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오, 예쁘긴 한데 아닌지 모르겠어. 이럴 때 시청자 생방이었으면 물어봤을 텐데.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약간 나의 그 관점, 내 관점보다는 시청자를 믿는 거지. 내 감각보다. 그런 거 만들기는 만든 사람이 만들어야지 예쁜데. 붙여볼까? 이렇게 붙일까? 검정아야 다 보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뒤에가 이상하잖아. 그냥 뒤에가 이상해. 어떡하지 남는 걸로 결정. 노랑으로 합시다. 노랑이랑 검정이랑 섞는 걸로 하자. 근데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게요. 얘도 키링으로 만들면 예쁘려나. 노랑이랑 검정이랑 색깔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라는 자기 합리화. 이렇게 해서 얘도 케이크 모양 시트라고 우깁시다. 박박 우겨. 어? 얘는 얇은 거, 얘는 두꺼운 거. 박박 우겨. 그리고 이 클레이가 약간 뭉치기 전에, 그러니까 굳기 전에 꾹꾹 눌러서 옆으로 퍼줘요. 지금 너무 짧, 약간 짜린 문장에서 안 예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퍼줘. 그러면 밑 옆으로 퍼질수록 그 옆, 뒤에지 여기 밑으로 갈수록 퍼줘야 돼요. 그래야 하트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건 좁게, 여기 뒤에 밑에는 좁게 하면서 눌러주고 누르기 누르기 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넓적한, 너무 넓적한데 근데 생각보다 다시 줄여줄까? 굳기 전에 해야 좋아. 그래서 굳으면은 다 소용없어. 좀 줄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눌러주면 모양이 글씨가 좀 망가지지만 자연스러워져요. 됐다. 나는 예쁘게 완성. 여기가 좀 짧아. 옆으로 늘려주자. 됐다. 이걸 다른 차이가 없다 보이긴 하지만 하이틴 재질, 케이크라 박박 우기는 점토 클레이, 케이크 모형, 완성! 모형이라고 하기도 뭔가 좀 창피한데? 초등학생이 만든 것 같잖아. 그리고 점토에다가 접착제 묻어갖고 손에 다 묻었어. 이 뭐야 이. 내가 해도 어이가 없네. 웃기긴 한데. 그치? 파란색도 시트, 흰색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모양 잘 잡아줘야 돼, 뒤에도. 됐다. 진짜로 얘는 뭐 그냥 나중에 갖고 놉시다. 뭐 하얀 게 뭐 묻은 거 같지. 물이에요. 침 아니에요. 물이라고요. 손에 묻었어. 묻혀가지고 됐다. 완성. 얘는 ASMR 하고 싶어. 묻으면. 근데 이게 소리가 나긴 할까? 소리 안 날 것 같아. 이쁘게 완성.